벌써 들고 싶은 게 된 것 같아요. 뭔데? 윤복이요. 돈가스, 오므라이스 이런 거 날마다 먹는 아이. 가족들과 같이. 언니, 시작해볼까? 해보자. 강수진 씨는 8살 때 영화배우 차영신에게 입양되어 자라셨죠? 네.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기억 때문에 아이를 유기하신 건가요? 자기 배로 애를 낳아야만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여기? 여기다. 여자가 엄마가 된다는 건 다른 작은 존재한테 자기를 다 내어줄 때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나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거, 저한테 해나가 꼭 필요하고 해나한테 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좀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. 전 평생 제가 우리 엄마 친딸인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엄마는 절 낳은 게 아니고 절 선택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수진아, 아가 왔다. 그게 엄마에겐 친딸이라는 의미라고. 그게 결코 생물학적인 친딸보다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어요. 그분께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우리 수진이를 키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전 수진이를 키울 수 없었지만 수진이에게 아이가 생기면 이번에 꼭 함께하고 싶어요. 아마도 그 시간이 저에게도 지나간 삶을 치유할 기회가 될 것 같네요. 해나는 사랑이 많은 아이예요. 이거 보세요. 해나가 쓴 거예요. 자기는 이미 엄마가 있다고 하죠. 그게 강수진 엄마예요. 아이를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? 저는 질 수밖에 없었어요.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얼마 전 해나는 비밀 상자를 땅에 묻었습니다. 이건 우리 엄마 인형이고요. 수진 엄마가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어두운 땅에 묻었습니다. 이 목걸이도 땅에 묻었었어요. 그런데 얼마 전 강수진 씨가 가정법원에 해나에 대한 입양 허가를 신청하면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. 왜 수진 엄마 아이가 되고 싶어? 그냥 엄마니까. 세상에서 제일 고맙고 소중한 우리 엄마니까. 그냥 다른 엄마들하고 똑같아요.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런 일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. 제가 해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우리가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고,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엄마도 태어나는 것 같아요.